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아니 해외 멀리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탑 사는 옥남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거나 그냥 편의점 음식 먹거나 그냥 막 먹거든요. 댓글에도 제가 자극적인 편의점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그래서 특별하게 이 비타민 D, 비타민 C인가 얘가? 아무튼 얘네가 비타민들인데 얘네들 좀 촬영 겸 강제로 좀 챙겨 먹도록 건강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트 간 김에 여러 가지 이 생식기? 아무튼 뭐 살아있는 애들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음식을 이렇게 생으로 먹거든요. 예, 물을 묶기, 당근, 오이, 사과. 맛있게 먹을게요. 북한에서는 늦가을에 무를 묶기라 그랬는데 사과나 배처럼 먹었거든요. 마치 과일 먹듯이 조선이 보인다. 오이. 아시죠? 이 오이가 쓴 오이는 뒤에 쓰고, 그리고 에린 오이가 있고, 저 살짝 단맛이랑 시원한맛 있는 오이가 있잖아요. 이 두 친구는 못 먹어봤는데 이 친구는 딱 좋아요. 맛있게 누구 먹어도 오이. 이게 생각보다 배가 금방 차네요. 당근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당근 왜 이렇게 달아? 집 떠나서 사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식은 사과. 이야. 어느 곳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요거 먹자.
오랜만에 진짜로 제대로 비타민 C, D, E 아무튼 뭐 이 비타민을 충전했습니다. 와, 이 생식. 예, 이 생식 제대로 했습니다. 딱 다 먹으니까 이 느낌 딱 나네요. 저녁에는 술 먹어도 속이 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술은 자제할게요. 날씨도 좀 풀리고 따뜻해졌는데 행복한 봄날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뵙겠습니다. 이 남은 친구들은 이따 저녁이나 좀 잘라서 비빔국수나 비빔면에 먹을게요. 이 풀떼기 많이 못 먹어요. 아, 조선 있을 때는 풀떼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위가 자본주의화 다 됐어요. 와, 이 기름기 없는 음식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아, 위가 많이 건방지었어요.